하위 진료 기록부로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.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의 정형외과 병원장 A씨 등 322명을 검거했습니다. A씨 등은 지난 1년간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해 도수치료 등의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. 또 하루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누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도 발급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